공군사관학교에 천문대가 들어섰습니다. 지역민에게 개방되는 이 천문대가 인문학을 만나 아름다워졌습니다. 이 천문대는 생도들과 공군 장병들의 교육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우주 작전에 대한 홍보, 우주 분야 교육까지 맡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개관식을 갖고 지역민을 위해서도 천문대를 개방했습니다. 꿈과 이야기가 있는 천문대답게 곳곳에선 흥미로운 소재들이 가득합니다. 공사 천문대는 군 장병과 함께 일반 시민들에게도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천문학 박사와 인문학 박사가 꼼꼼하게 만든 천문대. 공사 천문대의 특징이 있다면 공군 우주작전에 대해서도 알 수 있고 그리고 우리 민족 전통의 천문 우주사상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천문대의 망원경을 감싸던 원형의 지붕이 열립니다. 지름 61cm의 주망원경. 한국천문연구원에서 기증한 것으로 순수 천문연구뿐 아니라 소행성 추적도 가능합니다. 보조망원경 6개도 곧 채워져 은하와 소행성, 혜성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천체 투영관도 도입할 계획으로 천문학자를 꿈꾸는 아이들에겐 좋은 교육 장소입니다. 천문대는 공군이 우리나라 영공을 수호하는 데 가장 기초적 시설입니다. 이곳에서 낭만적 우주 너머, 그 우주를 지키는 우리나라 공군의 아름다움을 볼 수 있습니다. 충청이보TV 서은솔입니다.